안녕하십니까. 지향 공무원 게리직 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지금 이 캐스트는 우중모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찍는 그런 캐스트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워낙에 우중모에서 이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또 고맙게 이렇게 올려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더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수업 외적으로 이 우중모 카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생활 영어들 좀 괜찮은 그런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서 같이 표현을 같이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편이고 좀 쉬운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제 빈칸 처리해놓고 혹은 순서 배열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대부분 시험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순서가 나올 거거든요. 순서나 빈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그다음에 또 시험장에 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이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열심히 우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죠. 자, 일단 기본적인 대화를 한번 볼게요. 대화의 흐름. Hi, I want to buy a postcard here. 나는 원한다. 뭘 원해요? To buy a postcard. 엽서를 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엽서를 사기를 원합니다. 엽서 postcard. 당연히 이미 알고 계시겠죠. 엽서입니다. 엽서. 엽서를 사기를 원해요. 근데 want도 좋지만 저는 would like 같은 걸꼭좀 알아달라고 얘기했어요. want보다는 would like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좀더 공손한 표현이죠. I would like, I want, would like 한번 써볼까요? would like. B가 대답합니다. 직원이겠죠. 안녕하세요. Which kind of postcard do you want? Which kind? Which는 이제 선택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선택. 어떤? Kind는 친절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친절한이 아니라 뭐 뜻이죠? 종류. 어떤 kind는 종류가 되는 것이고요. 혹은 type. 이렇게도 바꿔쓸 수 있죠. 어떤 종류, kind나 type 이런 거. 어떤 종류의 엽서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엽서를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선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류가 이제 앞에 있었던 거죠.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This is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처음입니다, 저는. First time. 처음이에요. I buy a postcard. 어떤 처음이야? 내가 buy a postcard. 이 엽서를 사는 게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Do you give me, 당신이 저에게 some suggestions, 제안. 뭔가 좀 제안해 줄수 있을까요? 저에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추천 같은 거 있을 수 있을까요? 추천 제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천 있어요, 뭐. Let me see. 이런 표현들은 꼭 외워주시면 좋겠죠. Let me see.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글쎄요. 딱 좋죠.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요. Let me see. 한번 볼게요. 내가 한번 뭐뭐 할게요. Let me. Let은요. 뭐뭐 할게란 뜻이고요. Let me 하면 내가 뭐뭐 할게. Let you 하면 너가 뭐뭐 해줘. Let me는 내가 뭐뭐 할게. 그리고 항상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Let me go. 내가 갈게. Let me answer the phone. 내가 전화 받을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Let me 동사 원형이에요. 그리고 Let us 있죠. Let us. Let us도 마찬가지 동사 원형 쓰면 얘는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us는 우리니까요. 그럼 얘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 Let us를 줄이면 Let's가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Let's go, Let's go 할때그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은 문법적인 그냥 팁일 뿐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문법 모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자, Let me 동사 원형, Let us 동사 원형, Let's go 뭐다 여기 Let에서 오는 거예요. Let me see,
내가 한번 볼게. 글쎄, 내가 한번 볼게. Who do you send? Who? 누구에게? Do you? 얘가 주어입니다. 누구에게 do you send? 보냅니까? 엽서를. To. 누구에게? 전인사 to가 뒤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원래는 to whom? 이었는데 whom이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의문문 만들려고. 이런 거 우리가 문법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법하기 너무 싫다면 who는 누구도 좋고 누구를도 좋고 누구에게도 좋다. 해석이 다 돼요. who 자체가 누구도 좋고 누구를도 좋고 누구에게도 되는 거야. 여긴 to 때문에 누구에게로 해석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당신은 send 보내냐 이 엽서를. 너 누구에게 보냅니까? 저는 보내요. 그것을 엽서를 나의 할아버지에게. grandfather. He is living in London. 그는 런던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Maybe, 아마도, perhaps, 아마도, perhaps, P-E-R-H-A-P-S, perhaps, 아마도, maybe,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는 뉴욕을 많이 그리워하겠다, Mrs. 너는 사야 돼, you should buy. 뭘 사야 돼? The postcard, 엽서를 살 건데, with, 뭐가? 함께 있는, 뭐가 있는? 사진이 있는 picture of를 씁니다. picture of 뉴욕 사진이 있는 뉴욕 사진이 있는 포스트카드를 사라. picture of you 하면 너의 사진이 있는 그런 포스트카드를 사라. picture of me 하면 나의 사진을 나의 사진이 있는 그런 엽서를 사라. picture of a dog 하면 강아지 사진이 있는 그런 엽서를 사라. 됐어요? picture of picture of, 이 전에서 of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picture of.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내 사진 찍어줄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picture of me 됐어요. A minute later, 1분 뒤에. 너는 뉴욕 사진이 있는 이 포스트카드 사야 돼. There are three New York picture postcards. 여기에 there are, 있어. 뭐뭐가 있다. There are 하면 뭐뭐가 있다. There is, there are 다 뭐뭐가 있다.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are를 쓰면 여기 이제 복수가 나오죠. 세 장이 있다. 세 개의 뉴욕 picture postcard가 있다. 세 장의 뉴욕 사진 있는 이 엽서가 있다. 당신은 choose 선택해라. 원 하나 선택해. 하나 선택해. By yourself. 뭔 뜻이에요? 네 스스로라는 뜻이죠. By yourself. 너 스스로. 됐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는 by myself. 너 스스로는 by yourself. 그들 스스로는 by themselves. 그녀 스스로는 by herself. 됐어요? 이렇게. 얘는 on your own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On your own. 너 스스로. On your own. Great. 좋아요. He told me that. 그는 말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가 말하셨어요. 그가 has just come. 그가 has come. 왔었다고. 그가 has come. 왔었다고. 뉴욕에 three times. Three times. 세 번. time에 s를 붙이면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two times. 두 번. three times. 세 번. 세 번 온 적이 있었대요. 할아버지는 뉴욕에 세 번 오셨대요. 저희 엄마가 결혼했을 때 오셨고요. 1번.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오셨고요. 2번. 그리고 라스트 지난 여름에 오셨대요. 세 번 오셨대요. 굳이 이런 얘기를 해주네요. 이런 건 뭐라 그래? 안물안굶. 그죠? TMI. 영어로 안물안굶이 뭐예요? TMI죠. Too much information. Anyway. 넘어갑니다. 다음, how many postcards do you want? 알았어. 역시 안무랑궁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화제 전환. 그래서 몇 장 원하는데 how many? 별표입니다. 요런 거 항상 조심하세요. 요런 의문사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물어봤길래 빈칸? 아니면 여기 빈칸? 그래야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죠. 항상 요런 게 이제 답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요런 부분들.
얼마나 많은 엽서를 너는 원하니? How many? How many? I just want to buy one. 하나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만 필요했었어. 난 단지 하나만 필요해. 하지만 there are many beautiful cards. 너무 아름다운 카드가 많아. 그러니까 나 세 개 다 살래. I have three. 몇 개 사요? 세 개. 오케이, 좋아. Do you want to buy a stamp as well? 별표. 뭐 드세요? 우표도 살래? 우표, 엽서 말고 우표도 살 거니? As well. 뭐뭐 또한 역시란 뜻이에요. To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o. 당신은 우표도 사시길 원하십니까? As well. 뭐뭐 또한 역시. No thanks. 다 아시죠? No thanks. 아니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No thanks. I buy it later. 나중에 살게요. What time? When이랑 같은 뜻이에요. When? 언제 does your post office open? 언제 우체국이 여나요? 언제 우체국이 여나요? 당신의 우체국 언제 옵니까? 물어보고 있죠? When does your post office open? What time does your post office open? 같은 표현이에요. 자, from 별표 A to B. A에서 B까지. From A to B.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 A에서 B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장소에도 많이 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From 서울 to 부산. 됐어요?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8시 반에서 5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8시 반에서 5시까지 합니다. You can bring your postcard. 당신은 엽서를 갖고 오시면 돼요. Bring. 갖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때. 그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왜? 우표가 있어야지 보내니까 우표 살 때 엽서 갖고 오세요. Okay, see you. Thank you. 이렇게. Okay, I see. 알겠습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끝. 자,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그런 그냥 표현의 이런 대화였고요. 오늘은 좀 이지한 그런 문제를 봤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풀지만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종류의 엽서를 원하십니까? What? 어떤? What은 무슨? 선택이 없을 쓰고요. 어떤? 아까는 뭐였었어요? 물론 What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배웠던 대로 해보자고요. 종류를 나타내는 선택. 선택 뭐예요? Which kind? 그렇죠. Which kind? Which kind? 종류. Which kind of 엽서? Postcard. 원하니? 여기서 이제 Do you want?가 나오죠. Do you want? 어떤 종류의 postcard? Which kind of postcard do you want? 됐어요? 안 어렵죠? 이런 건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해외 나가서 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다음에 자, 글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Let me 동사원형. Let me see. 그렇죠? Let me see.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내가 볼게요. Let me see. 됐어요? 꼭 알아두시고요. Let me 동사원형.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누구? 누구에게? Who? 됐어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원래 whom이 맞지만 요즘에는 whom과 who를 구어체선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whom 안 써도 돼. Who do you? Who do you send? 당신은 보냅니까? 뭘요? 엽서. 엽서가 뭐예요? Postcard. 그리고 누구에게? 에게가 뒤에 남아 있어요. 누구? To. Who do you send? Who do you send postcard to?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I'm sending it to my grandfather. He's living in London. 아마도 영어로 뭐였어요? Maybe 좋았어요. Maybe. 이 maybe가 붙어 있어야 돼요. May 띄고 be를 써버리면 maybe는 동사가 돼버립니다. 얘는 maybe가 붙어 있어서 부사처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Perhaps. 아마도.
May 띄고 be는 동사가 돼버립니다. May be. 그는 뉴욕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TMI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너 스스로 한번 골라봐. 자, 스스로 골라봐! 뭐예요? By yourself. By yourself. 이런 걸 제기대명사라 불러요. Self 붙은 겁니다. Self. 복수는 selves가 붙어요. 복수는 selves. 그래서 ourself는 없어요. ourself는 없어. 왜? our가 이제 복수거든요. 위의 복수. 위의 이제 소유격을 our. 그러니까 we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수이기 때문에 ourself는 없어. selves. self가 붙는 것들은 단수고 selves가 붙는 것은 다 복수예요. 그래서 themself 없어. themself 없지. 왜? them 자체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themselves, ourselv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지만 I는 1인칭이니까 myself밖에 없죠. myselves는 없죠. I는 1인칭 단수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yourself, 스스로, 너 스스로. 넌 지금 한 명이니까.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자, 얼마나 많은 엽서, 얼마나 많은 셀 수 있으면 many로 가는 겁니다. how many. 셀 수 없으면 how much로 가는 거고요. 셀 수 있으니까 how many postcards. how many postcards. 얼마나 많은 포스트카드를 do you want. 당신은 원합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원래는 한 장 사고 싶었는데 세 장 다 산다고 얘기했고요. 좋았어. 오케이. 너는 또 사기 원하니? 우표도 사기 원하니? 어떻게 써요? Do you want? 됐어요. 뭐를요? 우표도 사기를 원합니까? Do you want to buy? Want는 to 부정사, to buy. 사기를 원합니까? Stamp, 우표. 뭐뭐 또한 역시, as well. 됐어요? As well. 좋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Not thank you? 아니죠. No thank you. No thanks. T가 이미 있으니. No thanks. Thank you의 줄말이 thanks예요. Thank you의 줄말이 thanks. I bet later. 나중에 살게요. 우체국 언제 열어요? 언제? What time? When? 둘 다 좋죠? What time? Do you? 당신의 포스트카드, 당신의 지금 포스트카드, 포스트 오피스 있으니까 your. What time does을 쓰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주어가 you가 아니라 your post office예요. 와우. 약간 문법적이네요. your post office. 주어가 you가 아니라 your post office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불러요. 너는 2인칭이지만 너의 우체국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does을 쓰셔야 됩니다. What time does your post office open? 몇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언제에서 어디까지? 몸에서 몸까지? From 8:30 to from 8 to 5 5시까지 6시 반에서 5시요. 됐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습했고요. 빈칸 문제들, 표현들 몰랐다면 꼭 정리해 주시고요. 기초적인 것들, 이 순서, 이런 느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생활용어는 쉽게 여러분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 배열 해보는 거예요. 순서 배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 앞에 이 순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혼자 한번 쭉 풀어보시고 순서 배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주모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연습 많이 해주십시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요 통해서 또 이제 영어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